EX. 이거하고 x축 그 다음 x 이꼴 0 x 이꼴 ln 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a의 양수가 ae의 2x ae의 2x승이 2등분 할 때 자 여기 요렇게 y 이꼴 a E의 2x. 요게,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동을 했어요. 그 말은, 요만큼의 넓이의 두 배를 하면 이 전체 넓이랑 같다. 그게 문제예요. 요만큼 넓이를 두 배를 하면 전체 넓이하고 같다. 그 전체 넓이는 E의 x승을 0부터 ln 2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게 전체 넓이입니다. 이 전체 넓이는 요 넓이 a, e의 2x 자, 요거를 0에서부터 ln 2까지 정주권 요식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반입니다. 요 넓이가 전체의 반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전체 넓이하고 같더라. 그러면 좌변 요거 적분하면 그대로 2x 그대로 EX가 되고, 0에서부터 ln2. 0에서부터 ln2. 그 다음, 우변은 2a이다. 요거 적분하면, E의 EX는 그대로, 2분의 1, 2를 나누는 걸 요걸 나눠버리자. 2분의 1이 있으면 요거 약분되면 무슨 일이지? 요거를 0에서부터 ln2. 요거는 ln이죠. e의 ln2. 빼기 e의 0제곱. a. e의 2ln2. 빼기 e의 0. e의 0. 요거는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e의 1성이 되니까 그냥 요건 2가 되고. e의 0성은 1. 0제곱은 1. A에다가 요것도 요거를 바꾸려면 요게 모양이 요렇게 되어있어요. 바로 그러면 요거는 요 2는 올라가서 2의 제곱 요렇게 되어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요거하고 요거를 바꾸면 되니까 4가 되겠죠. ln 2는 1이니까 이제 빼기 0성은 1 그럼 좌변은 1이고 우변은 3a가 돼서 a는 3분의 1입니다.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30이고 높이가 5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30이고 높이가 5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사각뿔이지. 이런 게 사각뿔. 그리고 이 넓이는 30, 30. 그리고 이 높이가 5야. 이 사각뿔의 부피,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네. 3분의 1 곱하기 이 넓이 30 곱하기 높이 5, 이게 답이야, 이제. 부피는 그게 부피인데, 그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일단, 자, 부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업전 입체가 있어, 업전 입체가. 자, 어떤 요 값이 x일때 밑면으로부터 높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때 요 단면의 넓이를
SX가 자, 이 단면이 어떤 단면이냐면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입니다. SX는 고 지금 고 SX를 여기서 구할거야. 요 SX를 구할. 그럼 SX가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자, 이렇게 잘려서 이런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고 요거의 넓이를 SX다. 요거의 넓이를 SX. 그럼 요거는 요 높이가 요 길이가 X가 될 때의 단면 X가 될 때. 그럼 요 X는 0에서부터 5까지 변할 수 있지. 0부터 5까지가 불가능. 자, SX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부피는 항상 이거야. 인테그랄 단면을 SX라고 하면 그 SX가 A부터 B까지 DX를 해주면 이게 바로 부피야. 부피는 단면을 SX를 할 때 S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직분을 해주면 그 A부터 B까지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그런 예제 몇 개 할 테니까 본다. 여기서 이제 SX만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SX. 그런데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기 때문에 요거를 밑면을 한 위에 있는 뿔하고 이 전체 뿔은 닮음이 되겠지, 닮음. 자, 요 안에 있는 작은, 위쪽에 있는 작은 뿔은 부피가 X가 됩니다. 높이가 X가 되는데 큰 뿔은 높이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작은 놈 대 큰 놈은 길이 B가 이렇게 하겠네. 작은 놈 대 큰 놈은 길이 B가 높이 B를 길이 B로 보면 되니까 X 대 5. 그럼 작은 놈과 큰 놈의 요 단면, 요 SX 단면의 B는 X제곱 대 5제곱이 됩니다. 그 길이 B가 이렇게 되면 대응하는 면의 B는 그거 제곱비가 됩니다. 이 B가 무슨 B와 같으냐 면 SX 요늘 B 대 밑면 30 이 B랑 같게 됩니다. 이 B. 그럼 요건 25 SX 30 X죠. 그래서 SX는 5, 25, 5, 6, 30, X다. 요렇게 이제 SX가 X로 표현됩니다. 그럼 이제 5분의 6, X제곱을 5분의 6, 요게 SX야. 그거를 0부터 5까지겠지, 지금은. 0부터 5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부피가 된다. 높이가 파인, 높이가 파인 어떤 그릇에 물을 넣는다고 하죠.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는 이렇게 돼요. 어떤 그릇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 하여튼 어떤 그릇이 있었어요. 이런 그릇이 있는데 높이가 X가 될 때, 높이가 X가 될 때 그때 이 수면의 높이가 X일 때, 이 수면의 넓이는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SX가 됩니다.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를 SX다라고 보면 이 그릇이 부피가 얼마인가 하면 1 더하기 사인 X 여기 단면 SX야. X를 높이가 파인 그릇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 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는 부피야. 높이가 4인 입체 도형을, 높이가 4인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인 지점에서, 밑면으로부터 X인 지점에서, 밑면으로부터 X인 지점에서 휴대폰 들고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 X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반드시 인입면에 평행한 평면을 잘라야 되네. 자른 단면은 가로 길이가 이렇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2야. 가로 길이가 루트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면 세로 길이는 요거의 두 배야. 가로 길이의 두 배래서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이게 바로 세로 길이야. 그러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곱하게 되면 높이가 x인 곳에서의 단면 sx가 됩니다. 그 단면 sx는 2. 요것도 곱하면 2의 x 2의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sx다 이 말이야. 이게 sx가 되죠. 높이가 x일 때 단면의 넓이다. 높이가 x일 때 단면의 넓이. 그럼 이제 높이가 전체 4인 입체되는 거죠. 높이가 4인 입체되니까 요 식을 0부터 4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됩니다.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게 부피가 됩니다. 높이가 이거인 어떤 용기가 있어요.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과 항상 평행하게 잘라야 돼. 자른 단면의 단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러한 원이 됐어. x가 이 밑에서 싹 잘랐어. 그럼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원이 돼. 어딜 자르든 어딜 자르더라도 반지름은 이런 상태가 되는 원이 돼. 그러면 단면의 넓이가 먼저 보여줘야 되겠지. 단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요게 높이가 x일 때의 반지름 r이잖아. 요거 제곱을 해주면 파이 x 플러스 2분. x 플러스 2분은 ln x 플러스 2 요거 전체의 제곱. 이게 파이 r 제곱이에요. 파이 이게 sx. 그리고 높이가 이러한 용기잖아. 이렇게 sx만 찾아버리면 이 식을 높이가 이러니까 0에서부터 2, 3성, 마이너스 2까지만 정적분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피가 됩니다. 자, 파란 게 sx야. 파란 게 sx.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그게 부피가 됩니다. 요거를 적분을 하면 그게 부피가 됩니다. 적분해요. 이거는 적분 중에 무슨 적분을 써야 돼? 뭘 지원을 해야 돼? 어? 아니지. 이거를 지원해. 그래서 이거 x를 미분하면 x 플러스 2 분의 1 dx 이게 dt. 항상 미분 dx에는 요 식이 있어야 된다 했지. 미분 dx가 요 부분이죠. 요게 dt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은 파이에다가 인테그랄 요거를 t라 했기 때문에 t제곱 요것이 dt가 됩니다. t환할 때는 정적분 조심해야 돼. t환을 했을 때는 요거를 t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부터 했지. 그럼 x가 0 집어넣을 거야. ln 2니까 t는 1부터 이렇게 바뀌어져. 2세제곱 마이너스 x자리에 2세제곱 마이너스 집어넣는다. 2세제곱 마이너스 하면 여기 2세제곱만 남겠지. 그럼 여기 3이 되네. 3. 그때는 t가 3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구간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끝이야. 3분의 t3승에다 1부터 3까지 파이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3의 세제곱인가 9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6 타입. 3분의 26. 이제 됐죠, 이거는. SX는 구해가지고, 거식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끝이에요, 적분. 297. 높이가 2인 입체도형이 있다. 높이가 2인 입체도형이 있다.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지금 SX가 아예 나와 있네, 그죠? SX. 이게 SX라. 이게 SX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여기 답이 돼. 이거를 정적분 해주면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적분만 쓰죠. 297번 적분합니다.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걸 알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x 플러스 1 더하기 요거를 접근합니다. 요거는 2분의 x 제곱 더하기 x 요거는 ln x 플러스 1 요거를 0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요런 접근은 요렇게 해야 돼. 다르게는 방법 없다. 그다음 98, 99, 300, 301 문제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딱 보니까 막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는 쉬워. 딱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는 쉬워. 아까까지는 SX를 우리가 요 문제에서 구해내죠. 밑면이 요도형이에요, 요도형. 루트 X 코사인. 루트 X 코사인 X 이런 거는 아직 우리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지. 그림을 몰라. 하지만 여기서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된다. 반응 같이 생겼네, 일단. 이런 게 있어. 이거에 대해서 곡선 FX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밑면을 알고 있다, 그지? 밑면은 요렇게 생겨요. 밑면 요렇게 생겨요. 요런 거. 요, 노란색. 두 점, X,0과. X,FX. X,0과 X,FX. 이거를 지나고 X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떠서 X축에. 꺼주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 입체도형을 잘랐어. 이 입체도형을 X축에 수직이 되도록 잘랐어. 자르면 요게 단면이 되겠지. 자르면 요게 단면이야. 그 단면은 PQ를 지름으로 하는 항상 반응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요게 지름이 되는 요렇게 생긴 방안. 다 입체도이 어디를 자르더라도 계속 그렇게 생긴. 이때 요 단면의 넓이가 여기서 이야기하던 SX가 됩니다. 요 단면의 넓이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SX하고 그래서 지금 또 SX를 이렇게 구해보면, 자, 요거를 임의로 X로 두봐. 그럼 이때 이 Y 값이 바로 요거잖아요. 요게 지름이야, 지름. 요게 지름이라는 게 이해되지? PQ의 길이. PQ의 길이는 바로 요 Q의 Y 좌표랑 같은 거예요. 파이. R제곱. 자, R은 2분의 루트 X 코사인 X다. 이 지름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그게 반지름이지. 파이 R
제곱하면 여기에 단면의 넓이라고. 파이 r 제곱. 그럼 이건 원이지, 원. 원인데 우리가 지금 반은 따지는 거니까 다시 2분 1을 해. 그러면 x일 때 p의 점의 좌표가 이미 값 x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단면 sx는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요건 2가 제곱하면 4가 되고 8분의 8이 됩니다. 8분의 8. 그 다음에 x 코사인 x다. 요게 sx. xs 구했다. sx가 구해지면 요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렇게 만들어지는 입체, 그 입체의 부피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요거를 요렇게 적분해주면 그게 내가 찾는 부피가 된다. 이렇게 적분해. 적분만 하면 되네. 자, 이 적분은 무슨 적분을 해야 될까? 부분 적분이네. 누가 미분하는 식이고? X가 미분하는 식. 그래서 요게 미분, 요게 적분하는 식이니까 먼저 적분.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 X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한 사인 X는 그대로 들어가고, X 미분하면 1이네. Dx.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 x sin x. 자, sin 적분하면 마이너스 cosin x. 그게 이제 부정 적분. 그 부정 적분을 한 식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해줍니다.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8분의 파이 해서 여기까지만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입은 그렇게 해보면 되겠지. 자, 그게 이해가 다 된 사람은 89번 자기가 한 풀어. 89번 문제. 어? 상수는 지름의 길이가 4인 반원을 밋면을 하는 입체적입니다. 어디가 밋면이냐면, 이게 지름이 4가 되는 요렇게 생긴 반원. 그 반원이 밋면이에요. 밋면만 이야기한 거야. 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모르는데 뭘 주느냐 하면, 잘랐을 적에 단면을 준 거야, 단면. 이 지름에 수직이 되도록 자른 게 항상, 지름에 항상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다음 거랑 같이 항상 정삼각형. 그러면 요게 임의의 X일 때,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SX가 돼. 그러면 밑에 좌표부터 잡아야 돼. 자, 원을 요렇게 잡자. 반원을,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지. 요렇게 잡아. 요 AB가 요렇게 돼있다. 요렇게 잡아. 2하고 요 마이너스, 요게 AB라. 거기서 임의로 X를 잡아서 요렇게 꺼준. 요렇게 꺼주면 고선이 임의로 X를 잡아서 요렇게 꺼준. 요게,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언제? 임의의 X일 때.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X일 때 길이는 요 길이야. 요거는, 요렇게 잘라보면, 요게 2잖아, 반지름. 요게 x잖아, x인데. 그럼 요 y는 어떻게 돼? 루트 4-x제곱이다. 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제곱. 그 식에서 y는 구해줄게. 그럼 그게 루트 4-x. 이게 바로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이제는 요 임의의 x일 때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sx야. 그 단면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a제곱, 요 길이죠. 요 길이 제곱해주면 돼. 자, 그게 4-x제곱이 돼. 그럼 이게 sx가 됩니다. sx. 자, 그 s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 놈이 부피야. 그 적분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다 정리하고 다된 사람은 또 300번 그리고 전원 챙기고 봤거든. 똑같은 문제. 내용이 똑같아. 자, 지금 세 개 그림은 입체 형태로 그리려고 지금 X와 Y 이렇게 한 거야. 이걸 똑바로 그려볼게. 그냥 평면만, 바닥만 보면. XY 측에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0부터 여기에 4분의 파이까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요 부분이 밋밋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임의로 X를 하나를 이렇게 잡는 거야, X를. 잡으면, 요 길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길이야, 그지? 그지?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임의로 X를 이렇게 잡아. 그게 모두 단면이 정사각형이 돼. 자, 요게 한 변인 정사각형이 돼. 요런 식으로. 요런 형태의 정사각형이 돼. 정사각형, 요 길이만, 그치? 요거 길이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 근데 요게 함수가 요거잖아요. 요 길이는 2 탄젠트 x. 요게 한 변의 길인데, 요걸 제곱해버린 그게 SX야. 제곱을 하면 4 탄젠트 제곱 X. 요거를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정적분 해주면 거기다. 근데 탄젠트 제곱.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면 끝이네.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면. 그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면 얼만데? 탄젠트 제곱은 적분 못한다, 그제? 시칸트 제곱, 코시칸트 제곱은 되지만, 탄젠트 제곱은 못한다, 했다.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칸트 제곱, 이런 게 있지. 그래서 탄젠트 제곱은 시칸트 제곱 마이너스 1을 고쳐야 돼. 자, 네. 인테그랄, 시칸트 제곱 빼기 1. 이렇게 식을 고쳐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면, 탄젠트 x, 1이니까 요건 x. 요거를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 정리했는 게, 자,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다, 그제?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보기에는 그냥 막 그림 이상하게 나와 있고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억수로 쉬운 게 사실. 301. 301은, 자, 그림에 보듯이, 2 sin x의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 그려놨어, 바닥에. 2 sin x. 그게 밋면. 자, 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그림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라고 문제에 나와요. 이때 임의의 x일 때 임의의 x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삼각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흰 부분 요거 원 요 빗변에 접하는 원 요 원의 넓이를 뺀 빨간색 부분이 단면이에요. 그럼 이 단면을 SX로 구하면 SX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4분의 원, 4분의 원, 원 4등분인 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요 단면의 상황만 여기 다시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다. 요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인데, 여기에 요렇게 생긴 원이 이렇게 접하고, 원이 이렇게 접하고.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2 sin x. 임의로 x일 때, 임의로 x일 때, x일 때 y 값이 2 sin x일 때, 요 길이가 2 sin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접하게 되면, 요렇게 잘라주면, 요것도 또 직각 이등변이에요. 여기서 루트 1을 나누면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는 얼마냐면,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말이고, 루트 1을 나누면 루트 2 sin x가 됩니다. 루트 1을 나눠줘. 그게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게 원의 반지름. 이제 끝났네. 삼각형은 요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높이 같으니까 요거 제곱에서 1을 나누면 2 sin 제곱이
2인상인데, 요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거기서 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원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요게 반지름이다. 그럼 제곱하면 2sin 제곱. 2sin 제곱 x를 이렇게 뺍니다. 그럼 요게 약분하면 2분의 파이 sin 제곱. 요건 2sin 제곱.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2-2분의 파이 사인 제곱 x. 자, 이거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 말과 같아. 이거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리고 이제 상수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dx 요거 계산해 준 거지. 계산해 주면 끝인데 문제는 사인 제곱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이든 2차는 접근 못해.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이든 2차는 접근 못해. 1차는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2차를 1차로 고치는 거는 정리해도 사인 제곱을 고치는 거 코사인 제곱을 고치는 거 코사인 2x를 정리해보자. 코사인 2x를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코코 신신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 x 도 똑같이 집어넣어. 2배가 공식. 공식은 이렇게 해가 엘드 셈이 뭐 2배가 공식 하는 거 해서 막 헷갈리고 정리 안 돼 있어. 그럼 빨리 자기가 찾으러 가야 돼. 자기가. 가만히 있어봐. 앞에서 셈이 자기 모르는 거를 예상을 해가 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는 못하잖아. 이제. 그죠? 그럼 공식 있는데, 아, 공식도 하니까 또 막 헷갈리다 싶어. 빨리 수원 찾아가. 그렇게 해야 뒤에 가면 가면 자꾸 문제가 풀어지지. 안 그러면 자꾸 막히는 문제들. 앞에 모르는 것들. 요거 전체를 코사인을 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지. 그렇게 고치면 1-2 사인 제곱 x. 또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자, 요식에서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또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란 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이꼴 요거에서 사인 제곱을 코사인 x. 그 다음에 요거 이꼴 요거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2x를 이용해서 표현해. 그러면 2차 등식이 1차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차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죠. 됐지? 그럼 이제 사인 제곱 요 접근은 요거 접근하죠. 요거는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접근하는 거는 생략할게. 그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미분에서 했던 것. 27을 미분하면 속도가 됐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했다, 그지? 자, 이제는 가속도를 적분한 식이 이 속도식을 의미하겠지, 그러면. 속도를 미분한, 적분한 것이 이 위치식이래, 그지? 그런데 적분을 할 때는 어때? 이 적분 상수가 있거든, 적분 상수. 이해되지? 적분 상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져. 그 중에 이제 요 부분만 잘 처리하자, 적분에서는. 요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요, 대부분, 요것만 처리하자. 속도를 적분을 하면, 자, 속도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된다, 변이. 위치가 아니고 변이야.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되면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 수직선에서 볼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요 3이라는 위치에 있었어. 근데 위치의 변화량을 보니까 2야.
여기까지 맞죠. 위치의 변화량이 2야. 요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도를 적분해주면 그 위치의 변화량. 그 요 위치를 만약에 구하라면 어떡하지? 원래 위치 3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2를 더해주면 요게 현재 위치가 되겠죠. 그 현재 위치 요거하고 변이하고 구분 잘해야 돼. 그냥 적분해버리면 그거는 변이를 나타내는 거고,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변이를 더해주면 그게 현재 위치가 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있다, 그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해주면, 요게 t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돼. 이게 무슨 말인데,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속도 그래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이제. 속도는 그렇게 봐야 돼. 속도 그래프는 절대 값을 적분해주면, 자, 절대, 이런 그래프, 이게 절대 값이야. 그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돼. 요 말이, 바로 원래 있던 요 속도 그래프가 축과 사이에 이루는 요 넓이를 구하는.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넓이야, 넓이. 그냥 적분해버리면 변이야, 변이. 그냥 적분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로 계산돼. 요 플러스로 계산된 건 없어지고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하겠지. 그게 변이가 돼. 하지만 이 넓이랑 이 넓이 두 개를 더해준 거. 그게 움직인 거리다. 그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자,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 수직선율을 움직이기 때문에 수타하고 똑같네, 그지? 이래서 점피의 위치를 찾아라. 어디서 출발? 1인 점에서 출발. 1 더하기 시각 1에서 0부터 1까지 E에 t-1-1 속도를 그대로 적분해버리면 그게 점피의 위치가 됩니다. 처음 1에서 출발할 때 1 더하기 변이 1 더하기 변이. 요 적분은 됐죠. 이거는 0부터 2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그대로 적분해주면 돼. 0부터 2까지 E에 t-1-1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근해주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움직인 거리도 구하라 했지.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자,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저 그래프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야 봐. 양수인 쪽, 음수인 쪽을 알 수가 있어. e에 t-1. 그럼 e에 t성이 요렇게 생긴 거를 x축으로, 요 시간 t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도 그대로다, 그대로. 뭐라고? 누구 잡다 있나? 그냥 쳐다봤는데. 그대로의 모양이. 그런데 y축으로 1만큼 내렸으니까 이게 1만큼 밑으로 정거수도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0집어라고 해요. e에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2가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1이 더 크지. 여기는 음수네, 음수. y제곱이 음수가 되니까 이런 상태로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0부터 자, 요 0 되는 값 찾아보자. 요것이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e에 t-1이 1이 되는, 이런 e의 0성입니다. 자, t가 1이 되면 되는데 요게 1이에요. 이제 0에서부터 2까지니까 2는 여기 있겠네요. 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 바로 움직인 거리에요.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E에 t-1-1 요거를 적분해버리면 결과가 음수로 나타나겠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E에 t-1-1 요거를 그대로 적분만 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요게 0에서부터 2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 요거는 진짜 수트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적분만 그냥 잘 해서 처리하면 적분. 내용은 수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수직선은 수트에서 다 다르죠. 그럼 일요일 날 몇이고? 아니야, 보충. 낮에는, 내일 원래대로 하고, 밤에 보충이야. 선생님, 뭐, 얻은 거 맞나 모른다. 안 웃거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쓴다. 8시 반. 8시 반. 이제 앞으로 계속 그때. 미세먼지.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이 돼.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피에서의 속도가 이거인데. 0번 뒤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것도 봐. 이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이 Y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y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즉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게 양수예요. 양수. 요 범위에서는 요 값이 양수가 되는 속도. 그럼 그래프가 시간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범위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범위는 여기지. 여기. 여기는 양수야, 양수. 그럼 나머지 이 범위에서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그럼 2분의 1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요 각은 몇 도야? 60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래서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0에서부터 요 3분의 파이까지는 요 그래프가 양수 그래프. 3분의 파이에서 파이 요까지에서 범위에서는 이게 음수야, 음수. 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굳이 그릴 필요 있지 없다. 필요 없어. 이제 양수가 어디고 양수가 어디고 음수인지 알았죠. 그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여기 양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를 그대로 적분.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를 그대로 적분하면 이게 음수가 돼요. 그 양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 됐죠? 속도 그래프에서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고, 음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적분한 다음에 도를 바꿔줘야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304번은 이제 처음 하는 거, 이거는. 좌표 평균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뭐야? 수직선만 생각했지. 이제는 혼나라. 왜 또 쉴 거냐고. 좌표 평균. 자, 지금까지 우리 좌표 평면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좌표 평면은 계속 수직선만 했지. 수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 전까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일 때는 X도 있고 Y도 있고, X도 있고 Y.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표현해요. 위치가. 이렇게 T에 대한 4개 변수로 표현해요. X 값과 Y 값. 좌표니까.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니까 X 값도 같고 Y 값도 같은데. 그럼 먼저 속도부터 그려야 돼. 속도. 잘 봐야 돼. 속도부터 그려야 돼. 속도. 속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dx dt야. 요 x를 시간에 미분한다. e의 t선 곱하기 코사인 t를 미분하니까 e의 t에 코사인 t 그대로 쓰고 미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지? 미분하면 사인 t 요거를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사인 t를 더해주면 돼. 요게 x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y분부터. y를 미분하면 e의 t에 sin t. 미분하면 cosine t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cosine t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속도예요, 속도.
이제 움직인 거리를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죠?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뭐 했어? 그래프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해주면 되지. 그래프 그린 다음에 넓이. 그게 뭘 구한 거냐면, 아까 이거 구했어. 그래프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놔놓고 이미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래지. 액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올려놓고, 그게 거의 절대값이야. 그렇게 해놓고 접근해버리는, 그게 바로 움직임 거리였다.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속도지. 참, 뭐, 의문사항이. 의문사항이. 이거, 제가 봤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속도 그래프. 자, 그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A부터 B까지 그대로 접근해버리면 변이래. 그럼 넓이는 어떻게 한 거야? 요거랑 요거에서 넓이를 더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있지. 그 움직인 거리는 실제 무슨 뜻이냐면, 액축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야. 위에 거는 그대로 둔 거야. 그게 바로 속도의 절대값이야. 절대값을 취하는 게그 말이잖아. 액축 아랫부분을 위로 대칭시키는 게 그게 절대값이야. 고려놓고 A부터 B까지 접근해버리면 이제는 봐. 그냥 접근하면 이게 넓이가 돼. 그래서 먼저 속도의 크기를 구해. 속도의 크기. 자,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 그게 크기야. 이대나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그게 크기야. 예를 들어 속도가 1, 2 이렇게 돼. X 방향으로 속도가 1, Y 방향 2. 그럼 이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면 속도의 크기는 1제곱 2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속도의 크기 요거 제곱 2에 2t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2에 2t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 요거 제곱 이게 바로 속도의 크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2에 2t를 묶어버리자. 2에 2t를 묶어버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만 나타내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만 나타내지. 요거 암산 조금 하자. 마이너스 2sin 코사인 플러스 2sin 코사인 없어지겠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게 2가 된다. 됐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해보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다 없어질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만 남죠. 그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면 1이니까 그게 두 개 있으니까 2가 돼요. 정리하면 루트 2 2에 2t 하는 거는 2에 t 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속도의 크기예요. 속도의 크기. 이 속도의 크기를 이제 뭐 하면 돼? 적분해줍니다. 여기서 t가 0에서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2 e의 t를 정적분해주면 이게 바로 움직임 거리다. 자 다시 봐.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 거 같는데 사실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만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움직임 거리라는 거. 이게 움직임 거리인데 수직선에서는 그냥 이 그래프가 이 축하고 이루는 넓이라고 생각하면 됐는데. 좌표 평면에서 할 때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속도식을 구해.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구해서 어떻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해서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그 속도의 크기를 주어진 시간에서 정적분을 해주면 그게 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다. 됐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 한 가지 했다. 그런데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310을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했던 두 가지 형태니까 미리 두 가지 정리하고 하자. 금방과 같이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접근을 했다. 그제?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접근을 했어.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다음 구간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곡선의 길이. 어떤, 요 곡선식이 요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위에 움직인 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원리로 풀 거냐 하면, 요게 x축이야. 이게 y골 fx야. y골 fx. 자, 내가 이 곡선의 길이를 뭘로 할 거냐 하면, 조금 전에 배웠던 움직인 거리로 구할 거예요. 곡선의 길이를 움직인 거리로 구할 거예요. 거리로 구한다. 그럼 봐. 움직인 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 요 점의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x도 t로 미분, y도 t로 미분. 그러면 요런 속도식이 나왔잖아. 거기서 속도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접근했잖아. 이제. 그러면 요게 바로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 곡선의 길이나 똑같은 의미겠지. 자, 그래서 내가 A부터 B까지 요 곡선의 길이를 내가 구하고 그러면 X를 우리가 T로 이렇게 X를 T 그럼 X는 T지 X가 T면 Y는 어떻게 돼? Y는 FT가 될 거야 X가 T면 Y는 그럼 FT가 될 거야 DX DT 하면 1이면 dx dt 하면 1 더하기 f't 제곱의 루트 이게 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거를 a부터 b까지 dt 해서 a부터 b까지 이게 공식이야. 이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a부터 b까지 그런데 이거는 a부터 b까지 이제 변수만 바꿔주는 거야. 1 플러스 f'x의 제곱 dx 이렇게 변수를 바꿔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요 1번은 곡선 길이고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네. y축 대칭이네. 그지? 요걸 보자마자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만 0에서부터 1까지를 구해서 두 배를 해도 되겠지. 이건 그렇게 볼 거다. 그럼 0부터 1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2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곡선의 길이는 0부터 1까지 정접근해 줍니다. 루트에 이 이름 x를 t로 둔 그 t가 미분되기 때문에 무조건 1제곱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이 앞에는.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서 제곱을 해요. 미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요거 미분하면 y'은 2분의 1 그대로 있고 2x 마이너스 2에 요게 2분의 1이에요. 이제 요거를 제곱을 해줘요. 제곱을 하면 4분은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해서 요거를 이제 적분만 그래서 요거 두 배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식 처리를 잘해야 돼. 이식 처리 이거 적분은 어떻게 근호 안에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식은 무조건 뭐 되게 돼 있냐면 근호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은 그거 근호가 안 풀어지면 적분 못 하거든. 적분 못 하면 답을 못 가잖아. 이제 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식들은 근호가 풀어지게 나와요. 그럼 근호가 풀어진다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면 된다 이런 의미겠지.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선호하는 식이 완전적 음식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생각할 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이런 거, 아, 여기 다시 또 제곱 빠졌다, 이제. 분모는 제곱이지, 분자 제곱 안 했지.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통분해봐, 통분. 통분하면 근호안이 이렇게 돼. 4분의 4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렇게 되지. 2의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요걸 제곱하면 되죠. 그런데 봐. 요 마이너스 2가 바로 2ab 되는 6수니까. 그럼 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랑 요거 정리되면서 요게 뭘로 바뀌어? 플러스 2로 바뀌겠지. 플러스 2로 바뀌니까 결국 요 위에 있는 분자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요거의 제곱입니다. 분모는 4x. 그게 루트 안에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제 풀어주면 돼. 2분은 2에 2에 x 2에 요거의 제곱이 이제 풀면 되잖아. 이게 이제 이 루트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는 완전제곱식이다. 그걸 알고 식을 정리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놔버리면 막 헷갈릴 수가 있어. 이제는 요식 루트 요식이 정리됐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요거 계산만 하면 되네. 그쵸? 근데 이건 다 접근할 수 있잖아. 정조건, 부정조건 한 다음에 접근만 시키죠.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곡선의 길이 시험 나오게 안 나오게? 당연히 나와. 그 두 가지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딱 정리하라. 주는 방법이 네 개 변수 식으로 직접 x는 얼마, y는 얼마 줄 때는 요거 미분 제곱, 미분 제곱. 지금도 똑같이 미분 하는 거야. 근데 요 네 개 변수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x를 t라고 두면 y는 x. 그럼 1을 제곱, 1 제곱. 그 다음, f't의 제곱.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분에서 제곱의 루트. 그게 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거를 주어진 구간에서 이제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요 안에 식을 해보면, 항상 요게, 요렇게 정리해보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것 연습해서, 그것만 연습을 해.